딱 걸렸다. 24인데 봉지 없나? 아, 너 봉지 있어? 네. 어제 그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다니던. 아, 아, 그 어제 스카이롤 하나 챙기셨는데요. 어, 거기 넣어야겠다. 이거? 뭐야, 열려 있네? 야, 어제 둘이 좋은 시간 보냈나 봐. 왜요? 응? 뜨거웠지 어제. 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제 우리 새벽 2시까지 얘기하고 잤었어. 아, 진짜? 무슨 얘기? 미래 얘기? 미래 얘기? 미래 얘기도 수도 있고. 둘만의 미래를 약속했어? 네, 속삭였어요. 서로 진짜 귀에다가 얘기하고 또 귀에다가 얘기하면 진짜 소름이겠다. 생각만 해도. 왜 짜릿해? 아, 짜릿해. 아, 사람. 짜릿했어. 리조트가 좋네요. 우리 좋은 선택한 것 같은데요 어젯밤? 내 생각에 리조트에서 한 달 살기 어때? 가자 가자. 리셉션에 지금 전화. 갑시다. 이제 마지막 집 볼 건데 이 집 안 되면 우리 코이 새끼 없는 거야. 푸곡에서는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데로? 몰라. 그래, 나도 근데 사실 어제 그렇게 사실 기도했어. 만약에 네. 마지막 집 오늘 보는 네. 집 만약에 안 된다면은 네. 그냥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겠다고. 그냥 그렇게 뜻을 알겠다고. 답정너네. 그냥 안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안 가고 싶으신 거 같은데. 그럼 무슨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네. 답정너네. 아니 그냥 해주시는 대로 그냥 따르겠다고. 그냥 그런 줄 아시겠 알겠다고. 그런 줄 아시라고? 답정너네. 아니. 와, 교만한 기도. 아니 그냥. 어제 우리 보증금 200만 동 받아야 돼. 여기서 한 달 살게 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 보증금 받았어요. 오케이. 5분만 기다리라네. 왜? 무슨? 이제 방 체크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동안 택시 불러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야. 내 방에서 뭐 쓸 게 없었어. 너네 음료수 없었지? 아무것도. 냉장고에 물만 마셨어요. 아무것도 없던데? 물 마셨어요 물. 그럼 나도 되지 않냐 이래서 그러면? 그 저랑 키 똑같은 거 같은데요? 저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내 키랑 키 너랑 똑같은데 다리는 내가 더 길어 보이지 않냐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그거 같아. 그자 나무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몸통 꽂아놓은 거 있지. 키다리 아저씨. 어, 키다리 아저씨. 어제 그 여자분 아니야? 무슨 여자분이? 처음 듣는 얘긴데? 처음 듣는 얘긴데?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돌리는 장훈이.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 뭐 무슨 일이 있었죠? 아, 지금 가야 돼요? 아, 가야겠네? 방금 발바닥 박수 귀엽네요. 상훈이 내가 카메라 들어가니까 놀라고 휴대폰을 이렇게 살짝 돌려. 본능이야. 방어 본능. 저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대표님도 안 되지만 저도 진짜 안 됩니다. 만들어. 뭐라고? 오빠, 따다다다. 오, 너무 멋있다, 저 배 봐봐. 예쁘다. 여기가 진짜 5천 같은 느낌이야. 응. 와, 여기 무인의 집 보러 가는 그 골목이랑 비슷하다. 뭔지 알지? 그치? 우리 기다리던데. M 디센냐 더 나의 방안 남품 뭐 있고, 정로 역시 안 더 이도. 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세요. 보자. 신기하다. 어디 보자. 주인이신 거 관리. 자완. 저 할라 관리할래 주인이야. 아, 오케이. 자완. 저거 깨끗한 거 좀 봐.
아니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보세요. 와. 바다 깨끗해 엄청. 어, 여기 수영장. 이야, 자체 수영장도 있구나. 오, 신기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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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깨끗해 봐. 와.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뛰어들어도 되겠어요. 진짜 바로 뛰어. 수영장이 필요 없겠네. 나 오늘 물놀이 좀 해볼까? 엄청 깨끗해. 와우, 가볼까? 우리가 원하는 바다다. 이야. 야, 물 맑은 거 보소. 아, 여기 어. 내려오면 바뀔 것 같은데요? 것 같아. 네. 네, 여기 위에서 보셔야 돼요. 아, 나 신발 젖었다. 아, 아, 이거 어떻게 말렸는데? 겨우 말린 건데. 저 잠시만. 여기 뭐 말리시는데? 와우, 꼴뚜기. 와우, 파리가 엄청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놀러 오는 해변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여기는 진짜 5천 마을이야 일단은. 에, 에, 에. 그래서 주변에 저렇게 생선 말리고 있는 거 봐. 응? 야, 집은 일단 안에 볼 수 있나? 네, 네, 볼 수 있대요. 어, 보자, 보자. 네. 여기 안에 수영장도 있어. 우리가 원하던 그릴도 있고. 아, 수영장이 있는 건 좀 특이한데. 아니, 여기 위 한번 보세요. 야자수 감성. 진짜. 오. 와, 야, 여기서 밥 먹다가 이거 야자수 맞으면 진짜 바로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턱! 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상훈이 바보 아니다. 바본 줄 알았지. 오호. DM 세머 좀 더 그만. 오. 오. 집이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되게 예뻐. 그리고 고우지한데요. 고우지. 고우지하네. 고우지. 와, 뭐야. 그 센스 있다. 오, 부엌이 이뻐. 조명이 되게 센스인데. 부엌이 되게 이쁜데? 나무로 돼갖고는 되게 빈티지하다. 오, 대표님. 커피 머신 있는데요? 돌체 구스토. 우리 아침에 딱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다들 이렇게 딱 커피 한잔 내려먹으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착. 야우. 와, 침대 너무 예뻐. 어떡해. 아늑한데? 와, 진짜 나무로 다 돼 있다. 여기도 방 하나 있고. 와, 천장이 느낌이 있네요. 다락방 온 것 같아요. 막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센스 있게. 천장이 살아있네. 어, 방금 나 손이랑 천장 친 거야? 아, 그럼요. 잠깐. 야, 밖에는 이렇게 옷 말릴 수 있게 돼 있다. 네. 아, 샘플을 보여주셨네. 모래 치우는 건 힘들겠다. 아무래도 집이 약간. 야, 화장실도 깨끗해. 좋아. 감성 있어요, 감성. 방 하나 더 어디 있지? 오, 여기가 안방이구나. 마스터룸. 여기가 마스터룸이야. 와우. 감성 있는데? 아니, 여긴 진짜 여기는 좀 색이 도발적인데요. 좀 너무 색깔이. 좋네. 여기 바로 수영장이 나가면. 와, 오,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야. 와우.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집보다 더 좋아.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훨씬 좋아. 그리고 딱 여기가 분위기가 뭔가 다 같이 모여 살아서 막 같이 저녁에 얘기하면서 흔들면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마룻바닥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그치, 맞아. 맞아. 나도. 네. 같이 앉아가지고 대청마루, 바닥 파기도 하고. 대청마루 느낌. 역시 한국인. 대청마루. 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안 물어봤는데. 여기 개 잡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아직 관리인 아저씨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잘 모르더라, 아저씨들 물어보면. 근데... 왜냐면은 단서를 찾아보잖아? 그 저 앞에 배가 엄청 많잖아. 저 배는 다 고기잡이나 그런 개잡이들 그런 배일 거란 말이야? 있다는 소리지. 그러네. 내 생각에 내기에서 진 사람 저 배 타고 뭐 잡아오게 하면 딱일 것 같은데. 하루 뭐 참치제비배, 뭐 오징어잡이배 이런 거 통통배. 오늘은 참치 먹자, 오늘은 개 먹자 하고 잡아오는 걸로 먹는 거야. 저런 배 깜깜할 때 출발하는 맛이죠. 아, 알지, 알지. 당당당당당당당 하면서. 야, 이거는 한국 감성인데? 어? 발. 이런 거 한국 감성인데 완전? 야. 여기 탁 앉아가지고. 야, 여기서 식사하면 딱이겠다. 네. 아, 이거 아.
와, 좋은데? 어. 까날람 BBQ. Cái mực là của ai? Mực cái mực nhà bên này, bên này người ta làm. Bên này hả? Bên này chuyên làm mực khô bán. 여기로 결정할까? 그러면 일단 여기로 정하고 우리는 지금 시간이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로 확정하고 가자. 좋아요. 좋아요. 한국 음성이네. 한국 좋아하시네. 어? 슬리퍼. 너무 정직하다. 야, 이런 슬리퍼 어디서 나냐? 몰라. 내가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사진이 잘못했네. 사진보다 훨씬 나. 좋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에게 맞는 짐을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호치민으로 돌아가서 호치민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